그 다음에요. 상수수흥야매하야 의관필정하고 용색필숙하야 공수위좌하고 행보안상하며 언어신중하야 일동일정을 불가경홀 구차방관이란. 이 상자는 항상이지요. 항상. 이 숫자는 필수적이다 할때 숫자예요. 항상 숙흥냐매. 이거 참 요즘 얘기하면 잘 통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숙자는 일찍 숙자고 흥자는 일어날 흥자지요. 그 야매라고 할때 밤야자 잠잘매자인데요. 그냥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고 야매라는 건밤 늦도록 그런 뜻이에요. 밤늦게까지. 즉 그렇지만은 자정전을 나타내요. 이게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의관필정하고 옛날에는 반드시 의관을 정제한 다음에 뭘 했어요, 그죠? 의관. 의라는 것은 옷이고, 그죠? 관은 모자였지요. 옛날에 이제 탁 상투를 틀고 이렇게 모자를 썼으니까. 의관을 반드시 바르게 하고, 용색 필숙하여. 용자는 용모지요. 자기 용모고, 색은 얼굴빛입니다. 용모와 얼굴빛은 반드시 엄숙하게 해서. 이게 평소에 희죽거리고 있는 사람, 우리 헤헤거리고 웃고 까불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숙하게 하고 해서, 공수위좌하고, 공수라는 건 손을 이렇게 꽂는 것을 공수라고 한댔죠? 이게 특히 지금 공부하다 보면 볼펜 가지고 막 놀고 손으로 계속 뭘 만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손을 가지런히 이렇게 딱 하고 앉게끔 됐죠? 윗자는 원래 그 위태로울 윗자로 되게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발을 윗자입니다. 좌는 앉을 좌자지요. 그러니까 공수하고 손을 다지런히 하고 바르게 앉고 그러니까 손을 공수를 하면서 바르게 앉고 행보안상하며 행자는 갈행자고 본 걸음보자지요. 걸어갈 때는 편안하면서도 자세하다. 그게 뭡니까? 이게 건중건중 대충대충 막 건너가는 사람이 있죠. 뛰어다니고 막 그런 사람. 그거보다는 안상이라는 것은 발 하나를 디딜 때도 신발을 직직 끌지 않고 신발 소리 안 나고 그러면서도 딱딱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아마 안상일 거예요. 언어신중하며 언자와 어자를 말씀드렸었지요. 언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고, 어자는 누구와 함께 말을 하는 거지요. 언어, 즉 말을 할 때는 신중해서 삼가하고 무겁게 해서 너무 가볍다라는 말 많이 듣지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일동일정을 한번 행동하고 한번 고요히 있는 것, 즉한번 움직이고 한번 가만히 있고, 즉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를 불가경홀 구차방관이라. 경자는 가벼울 경자고 홀자는 소홀히 할 홀자입니다. 가볍고 소홀히 하여 구차하게. 구차는 뭡니까? 그럭저럭, 그렁저렁. 그래서 방과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될 것이다. 얼마나 요몇 마디에 다 들어있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의관을 반듯하게 하고 얼굴을 또 이렇게 사실은 희죽거리고 웃으면 그 바보같이 들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수위좌하며 손을 가지런히 하고 반듯하게 앉아서 그리고 걸어갈 때는 또 신발 소리 안 나게 직직 끌지 않고 그렇다고 또 이게 발 잘못 디디면 발 다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잘 디디고 그런 뜻도 돼요. 언어 신중하여, 말은 또 신중하게 해서, 동정, 가만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가볍게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그 다음에 있어요.